그 스트레이트를 보면은 장철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그 현장에서 국회가 막 북치고 막 이랬던 인물인데요. 예, 예. 자유총연맹의 사무부총장이 됐습니다. 아, 예. 예. 지시 와서 자유총연맹 가서 관변단체 잘 이끌어라. 대통령께 뒷받침 되도록 해보라는 뜻으로 생각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군가 지시해서 자유총연맹을 윤석열 대통령 지지단체로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들립니다. 완벽히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장철호가 MBC 스트레이트에서 저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저희도 반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댓글 공작성 발언을 올리고 이어서 제가 주장해서 미디어 분과를 만든 것과 별동대 1700명 만든 거를 내부자만 압니다. 라고 그럼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아마 가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 찾다 없으니까 배경고 유튜버들을 데려다 하는 거 아닌가. 내 이름! 그 스트레이트를 보면은 장철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그 현장에서 국회가 막 북치고 막 이랬던 인물인데요. 예, 예. 자유총연맹의 사무부총장이 됐습니다. 아, 예. 예. 아, 내가 나를 예. 고소하기도 하고 네. 아크로비스타 집회 때 내가 때렸다고 목에 기부수하고 아, 다니고 그랬어요. 아. 대표님, 저는 그 오늘 스트레이트에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저기 아크로비스타에서 예. 뭐 집회했던 거. 예. 저는 이게 대선 이후에 현장을 안 뛰어졌습니까? 예. 조진이하고 잘 알겠구나. 아니, 게다가 우리 앞에 그 현수 막 걸어서 내가 끊으려고 나무에 했더니 걔가 올라가 방해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뭐 좀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나를 고소했는데 그 무혐의 처분으로 되고 목 기부수를 한 달은 하고 다니는 건데 주옥순이 이어서 예. 주옥순이가 이 두 달을 목 기부수하고 나를 고발했는데 예. 이 사무부총장 장철호란 이 폐륜 그거 유튜버도 이 사람은 그 유튜브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는 아는 것 같아요. 아는데 폐륜 그구. 아. 예, 저는 제가 그구기 때문에 그구라면 기분 나빠요. 폐륜 그구를 꼭 붙여서 방송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잠깐 사진 자료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기 보면 이미지 보면은 이제 극우 유튜버에 출연해서 지시 와서 자유총연맹 가서 관변단체 잘 이끌어라 대통령께 뒷받침 되도록 해보라는 뜻으로 생각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리를 하면 누군가 지시해서 자유총연맹을 윤석열 대통령 지지단체로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들립니다. 완벽히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네. 그리고 장철호에 대한 이 발언의 핵심은 지시 와서입니다. 예, 누군가 지시해서 자유총연맹의 사무부총장까지 됐다는 얘긴데요. 대단한 권력자 낙하산으로 자유총연맹의 장철호를 꽂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뭐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자리씩 주는 이런 일들 기가 막힌 일이지만 현재 윤석열 정권에는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아마 가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 찾다 없으니까 배경고 유튜버들을 데려다 하는 거 아닌가. 아, 이 정도는 누가 윤석열 정권 들어가서 지금 자리 한 자리 차지어서 뭐 그거 조금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대선 때도 폐륜 거고 유튜버들하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는 생각을 윤석열 김건희가 하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씨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수는 잘 챙겨준다. 귀여워. 아유, 그러니까 과는 우리 건데 말이야. 조심님하고 네. 우리 명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진짜로? 잘해줄게. 아, 잘해준다고 넘어오라는데 뭘 잘해줄진 모르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니까 그 애교를 떨면서 이명수한테. 네. 김건희가 진에 좀 도움 줬던 사람들을 좀 잘 네. 챙겨주는 거 아닌가. 아. 그 사람들의 영향력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네. 그냥 뭐 자리 그냥 주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그 취임 때 초대도 하고 그렇죠. 명절에 선물도 가고 뭐 네. 이런 것 같은데요. 그 저희 스트레이트 방송 전에 장철호에 의해서 댓글 공작 지시 정황의 단톡방을 이명수 기자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저 단톡방 이름은 미디어 분과 위원회 톡방이고요. 지난주 스트레이트 방송 전에 급하게 서로 간에 톡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장철호가 MBC 스트레이트에서 저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저희도 반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댓글 공작성 발언을 올리고 이어서 제가 주장해서 미디어 분과를 만든 것과 별동대 1700명 만든 거를 내부자만 압니다. 라고 적었어요. 스트레이트에서는 자유총연맹 내에서 내년 총선 승리 위한 또 별동대가 또 1000명이라고 방송을 했는데 이 장철호가 단톡방에서 17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스트레이트에서도 오늘 방송이 됐는데요. 이것도 이명수 기자가 취재한 네. 그 단독 특정이죠? 네. 그렇죠. 이거 단독방도 예, 스트레이트에다가 네. 먼저 제공했고요. 1000명도 말도 안 됐는데 1700명이라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지금도 계속 모집할 거라고 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유총연맹 내에서도 어떤 불법 선거 공작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지속적으로 네.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기자는 전에 신현희 강남구청장 단톡방에도 들어가서 신현희를 구속시키는데 네. 그때는 JTBC를 줘가지고 방송을 했죠. 네, 그때는 이제 MBC보다는 네. JTBC가 손석희 사장이 있을 때여가지고 손석희 사장 믿고 그쪽으로 네, MBC 스트레이트에서 장철호 같은 자가 댓글 공작의 어떤 간부쯤 되나요? 이렇게 막 뭐 1000명이 1700명이니 이렇게 지금 자유총연맹 뭐 회원들을 총동원해서 예, 댓글 공작. 댓글 공작은 결국은 예, 부정선거로 이어질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예, 서울의 소리는 언론계 마동석 이명수 기자가 힘증 취재오는 걸 가지고 지금 많은 자료들이 쌓여있고 있기 때문에 네. 선관위에 고발도 하고 직접 보도도 하고 또 몸으로 직접 가서 응징 취재도 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과거를 돌아봐야 보는 것이 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 댓글 공작을 하다가 뭐 원세훈 뭐 국정원장을 통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댓글 예. 공작하다가 전부 다 사법 처리를 받고 전부 다 감옥 갔습니다. 근데 이런 걸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역사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단톡방 뭐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네. 또 네. 뭐 장철호 본인이 만들었다고 네. 단톡방에 쓴 별동대 네. 별동대 네. 1700명에 대해 장철호에게 제가 직접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아~ 장철호가 그러니까 별동대 대장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 굉장히 지독해. 아크레스타 집요 할 때 집요하게 방해를 했는데 그런 집요성으로 공작을 한다면 그 성과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 오후에 잠깐 전화 한번 해봤거든요. 아~ 네, 네. 원래 지난주에 만약에 이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MBC 스트레이트에서 네, 네, 네. 자유총연맹 장철호 선거 개입한 거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네. 정상적인 정부면 네. 자유총연맹에서 물러나게 했어야죠. 그렇죠. 일주일 만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했죠. 네. 그러니까 사무부총장이라니까 바로 끊어버리긴 네. 했는데 네, 네. 제가 이제 호칭을 잘못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자기 사무부총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통한 녹취록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명수 기자라고 합니다. 아, 예, 예. 그 별동대 1700명 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아, 예. 그 다른 데 알아보시죠. 끝입니다. 예, 많이 점잖아졌네. 아, 네,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다. 아... 전 통화 끊을 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이명수 기자 이거는 네. 착각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기 편은 불법을 저질러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다른 편 정적이나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철저히 지금 압수수색, 기소, 구속영장 이렇게 가지 않아요. 특히나 그 지금 신학님 그 녹취록 있잖아요, 뉴스타파. 네. 그 대선 관계는 3번뿐이 안 나와요. 그게 뭐 엄청난 걸 한 것 마냥 지금 해가지고 무슨 나는 그 녹취록 들어보고 한 시간에 한 줄 알았더니 임세원 소장님 들어봤어요. 네. 네. 3번뿐이 안 나와 그거 조호영 이야기는. 맞아요. 그게 가지고 무슨 대선 뭐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저 장철호 저런 사람은 사형 구간 참시까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로운 검사로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조심님하고 영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양평쪽 동점이 변경됐던 사실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에 김건희 여사 본인을 비롯해 김 여사의 식구들이 소유한 수천 평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선생님 진짜 놀랍네.